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김남현 전남경찰청장은 지난 4일 국가 중요시설인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대테러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김남현 청장은 무안국제공항은 연간 이용객이 80만 명으로 집계되는 대테러 안전점검이 주요한 지역으로 대두됨에 따라 공항 내외부 보안 취약시설 점검, 테러 발생 시 출입 통제 방안 논의 등 테러 대비 체제를 강화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남현 청장은 무안경찰서를 방문해 유공시민 및 경찰관에게 감사장과 표창장을 수여하고 직원들과의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소통의 시간을 가진 데 이어 무안 승달 파출소를 찾아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근무하는 경찰관들을 격려했습니다. 김남현 경찰청장은 참석 경찰 관계자들에게 공공시설은 물론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역 맞춤형 치안 활동을 전개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전남을 만드는 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